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오늘은 간편조리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 속쓰린 배를 어루만지며 늘상 생각하는 말입니다. 쉬는 날이면 바로 국밥집으로 가서 해장을 할 텐데, 평일은 출근을 해야 하기에 점심때까지 빼박 골골 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햇반 컵반 황태국밥이라는 간편 조리 식품을 발견했습니다. 햇반 컵밥과 황태국이 컵라면처럼 생긴 용기에 담겨 있는 간편식 즉석 식품이었어요.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해장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거니 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기를 살펴보니 햇반이 들어가 있는 가정식 국밥, 진한 사골 육수에 구워서 더 고소한 황태가 어우러진 황태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햇반 컵반 황태국밥 한 개의 중량은 170g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편조리 식품답게 아주 간단했는데요. 햇반에 밥과 미국물 소스, 건더기를 개봉하여 용기에 붓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로 3분간 돌리면 끝. 참고로 차가운 물일 경우는 1분 추가해서 4분간 돌리면 됩니다. 조리에 앞서 용기한 구성물을 살펴봤는데요. 컵밥과 황태국밥 밑국물, 황태국밥 건더기, 그리고 플라스틱 숟가락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조리 방법 그대로 용기 안에 소스와 건더기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건더기가 실하더라고요. 황태와 두부 조각도 많이 보였고, 홍고추와 파등 야채 건더기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양과 비주얼이었습니다. 아무튼 소스와 건더기를 넣은 후, 이제 햇반이죠. 햇반 컵밥도 함께 넣어주고, 이제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뜨거운 물을 딱 맞춰 부어줍니다. 그렇게 이제 전자레인지로 3분간 조리를 하고 나면 완성된 햇반 컵반 황태국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을 표시선까지 맞춰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물이 부족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맛도 기대 이상도 기대 이하도 아닌 평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즉석 식품이기에 완벽한 황태국밥 특유의 진하고 맑은 국물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황태국밥이니까 뭐이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가요? 어쨌든 햇반, 컵반, 황태국밥. 술 마신 다음날 간편히 집에서 해장하기에 이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장용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집에서 간단하게 뚝딱 해치우기도 좋고요. 가격 감안하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황태국밥이니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혼밥용이나 해장용으로 몇개 정도는 집에 쟁겨놓는 거 강추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콘텐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